우리 하객분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객분들의 도요 사랑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정말 주말에 많은 하객분들이 도요미를 축하해주러 와주셨어요. 저희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우리 하객분들 돌상 가운데 한번 좀 보실게요. 우리 도요미의 첫 번째 생일 케이크가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를 키우고서 하객분들 다 같이 우리 도요미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께서 초를 가운데다 예쁘게 꽂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이 손을 모아서 초에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영이 생일 케이크 초에 불이 들어왔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객분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도영이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반주가 없어요. 박수 크게 치면서 큰 목소리로 부탁드려요. 준비하시고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촛불 끄시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도요미를 향한 소원 하나씩 들고서 촛불 끄실게요. 자, 소원 미시고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속마음을 한번 안 들어보면 좀 아쉽잖아요. 일단 우리 어머니 앞에 7가지 물건이 있어요. 개개인이 너무 좋은 물건이지만 그래도 혹시 요거 잡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물건 도요미가 빨리 잡고 싶으니까 금 빨리 물어볼게요. 저는 연필. 연필? 아 좋아요. 우리 아버님 어떤 거? 마이크. 마이크? 오 좋아요. 그럼 연필하고 마이크 좀 가운데다 두죠. 요렇게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빨리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도요미가 빨리 잡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 하객분들의 목소리가 딱 한 번 필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도요미가 잘 안 하고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잡아라 하면은 요거 들어서 도영이한테 가까이 가주시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우리 하객분들 도영이 도요자리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딱 세 분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도영이 도요자리 보실 준비 되셨어요? 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도영아. 자, 우리 아버님께서 판을 들어서 도영이한테 가까이 가주시면 됩니다. 과연 우리 도영이의 선택은? 과연 울프고 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도영이가 역시 아까부터 근데 계속 이 골프공을 약간 눈독을 들이고 있긴 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운동선수를 타는 도영이 골프공을 잡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이 순간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그냥 밝으신데 또 우리 어머니께서 골프공 따로 준비해 주셨었잖아요.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돌잡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영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 엄마 아빠 원하는 훌륭한 아이로 커버할 수 있도록 다시 하이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돌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기 요새는 좀 그 모든 분들 저 지인들의 시간을 뺏지 않는가 뭐 그런 추세 요새 그런 추세가 있어서 돌잔치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먼저 도영이 돌잔치 언제냐라고 물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단지 가족이나 저와 서연이의 지인이기 때문에 오신 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그 저나 서연이의 아들인 도영이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고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궁금해하고 기대감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와 서윤이가 도영이를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또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굉장히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굉장히 감정이 폭발쳐 오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들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귀엽고 깜찍한 도용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정말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앞에 계시죠?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으신 도용이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지난 10달 동안 도용이 뱃속에서 무거운 몸으로 두 발이 통통 부어가면서 도용이 안고 있어 주셨고요.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우리 도용이가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2달이죠. 우리 옆쪽에 계신 굉장히 멋있는 듬직한 우리 아버님과 함께 도용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밤낮을 지새가면서 지켜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도용이가 커가면서 행복한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어떤 이제 조금 슬픈 일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 힘내서 도용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할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도용이가 마지막으로 할게 배꼽 인사 올리고서 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도용이 가족입니다. 도용이 가족 정면 모시고요. 자, 차렷! 우리 하객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